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즐겁게 보내셨나요? 네. 이번에는 날씨가 너무 좀 춥고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꽃이 핀 거를 본것 같은데 갑자기 너무 춥고 어제 사람들도 경량 패딩 같은 거 입고 학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냥 왔다가 어제 감기 걸릴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요즘 감기 걸리고 그러면 병원에 가기도 너무 힘든 어려운 상황인데 간신히 가서 막 따뜻하게 입고 간신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꽃이 지면 이제 따뜻하고 더운 날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추운지 참알 수도 없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코로나를 조금 이렇게 잡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 세계적으로 너무나 지금 전혀 전 세계 입장에서는 종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우울하고 그런 날들도 연속되고 여러분 그래도 힘내시고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위대한 IT 기술에 감사하면서 4주차 외국어 교육 과정의 유형 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외국어 교육과정의 유형은 우리 교재에는 1.3이에요. 1장에 1.3. 1장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했던 1.2하고 지금 이 1.3하고 두 개만 하고 나머지 1.1이랑 1.5 여기는 안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2장을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볼게요. 1.3절에서는 외국어 교육 과정의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거고요. 이 교재가 이제 제가 인강을 하는 동안에 일단 교재를 그러니까 그 학습자분들께서는 이제 교재가 좀 이게 약간 말투가 조금 번역투 같은 게 들어가고 그래서 약간 어려워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인강으로 일방향으로 할때 교재를 가능하면 쭉 빼서 끝내는 최대한 반 이상은 끝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1.3장 할 거고요. 그래서 1.3의 1에는 외국어 교육 과정의 수준별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첫 번째는 국가 수준의 외국어 교육 과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국가 수준이라고 하면 어떤 걸 국가의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정부 중에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인 교육부에서 이제 관리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걸로 정부가 마련한 언어 정책에 근거를 두고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관리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교재는 영어과 교과를 주 예로 삼아서 영어 교과를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쓴 교재라서 이론적인 배경들이 이제 영어 교과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교육과정이 짜 있다는 건그 영어 교과목이 짜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는 저희가 그 제가 파일 올려드린 그 표준 모형 있죠. 그 표준 모형이 이제 한국어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어 교육과정의 표준 모형으로 제공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책도 이 연구도 우리 제가 파일로 올려드린 게 이건데 이 연구도 국가 수준의 연구가 돼요. 국가 수준의 좀 열린 교육과정이죠. 중고등학교는 또 지자체에서 다시 또 자기 지역에 맞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것들은 그래도 꼭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있는데 한국어는 저 책에서 대량의 어떤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게좀더 목적이 큰 교육과정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론적인 면은 우리 교재가 이제 그 영어교과를 기준으로 두 예를 대부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이사이에 그 저런 한국어일 때는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국가 수준의 외국어 교육 과정은 정부가 마련한 언어 정책에 근거해서
언어 정책을 먼저 수립되고 그거에 근거해서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 개발되는 겁니다. 국가나 지역 사회의 동의, 승인을 받은 형식적 교육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은 형식적 교육 과정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 형식적 교육 과정이라는 말은 또다시 공식 교육 과정, 법제화된 교육 과정, 공표된 교육 과정이라는 말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은 정식으로 사회, 국가와 지역 사회의 승인을 받은 형식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형식적 교육 과정은 다시 공식 교육 과정이라고 말해도 되고, 법제화된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공표된 교육 과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좀 쉬운 문제라면, 다음 중 형식적 교육 과정과 바꿔 쓸수 있는 말은? 코스 없는 말은? 있는 말은? 이런 것들도 됐을게요. 그리고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은 학습자의 연령을 고려해서 학교 급별, 교과별로, 그 교과라고 하면 국어 교과, 뭐 영어 교과, 뭐 과학 교과 이런 것들이죠. 교과별로 일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수준이니까 가장 이게 그 목표적인 그 어떤 그런 제약이 없는 것들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그 일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진술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학습자로부터 거리가 먼 교육 과정으로 이렇게 형식적이고 딱그 법제화되어 있지만 학습자에게는 거리가 먼 교육 과정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필요성, 학습자에게는 필요성과 존재 가치를 직접 감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국가 기반의 어떤 큰 프로젝트의 가장 위에 상위 버전이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해당 그 기관들이 또 이것들을 이제 그 자체나 지역 교육 담당자나 교실로 가면서 분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서로 순환적인 어떤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 교육과정 구성도를 이렇게 보면 순환적인 교육과 그 구성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정부가 여기에 있잖아요. 국가적 교육,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니까 정부가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죠. 그래서 정부가 교육정책이 있고, 정부가 주관하는 어떤 교육, 전반적인 국민을 상대로 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정책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내려오면서 또 이렇게 그 우리 영어, 여기는 이제 영어 교과예요. 이제 또 한국어 교과라고 하면 영어 교과에선 언어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교육 정책이 있고 언어 교육 정책, 언어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 정책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을 짜고 그다음에 이게 교수법이나 교재의 변인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 교육 과정을 짰어요. 그러면 교수법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할 건지, 교수법이나 교재 변인, 교재의 영향을 받아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와서 또 교사 변인으로 갈 수도 있고, 학습자 변인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교육 과정에서 바로 교재 변인이 아닌 교사 변인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습 변인, 이게 교사 변인이 오고 학습 변인이 또 생기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학습자 변인이 또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라는 이게 큰 덩어리가 있어요. 정부가 있지만 사회도 있어요. 사회에서는 정부를 향하여 요청하게 되죠. 뭔가 요구가 생기고 그게 다시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오고 또 사회에서 죄송해요. 사회에서 사회 문에서 문화적 변인이 또 생겨서 그 변인이 학습자에게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그 학습 변인으로 학습, 이렇게 수업하는 학습 변인, 그다음 학습자의 변인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회가 직접 학습자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런 뭔가 오묘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돌아간다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 외국어 교육 과정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영어를 예로 들긴 하지만 외국어, 그러니까 한국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과정을 마치고 교사가 된다면 저희는 한국어 교사가 되는데 이제 국어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모호아자를 상대로 하는 국어 교사가 아니라
제2 언어로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어 교육과정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겠습니다. 한국의 초중등교육법 23조인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야 뭐 물론 초중등교육법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안 받는다고는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어 교육의 대상 중에도 이제 우리가 다문화 가족의 자녀, 이주 노동자의 자녀도 우리들의 수업 대상이 되잖아요. 자녀들도. 그래서 완전히 저쪽으로 안 받는다고는 볼수 없고, 뭐큰 영향은 없죠.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교재 요 부분에서 한번 간단하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한국의 초중등교육법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제 학교는 운영을 하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자, 여기 보면 역할이 나와 있어요. 그죠? 역할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부 장관은 있고, 교육감은 있어요. 자, 요두 사람의 상관성이 좀 달라요. 그쵸? 교육부 장관은 1항,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거예요. 자, 교육부 장관의 권한으로 정하는 그 부분이 국가 수준이 된 거죠. 그러면 다시 지방으로 내려오면 교육감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조건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 장관이 정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이거 안 왔어요. 죄송해요.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었어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순환되는 그 이상한 그 표에서 본 것처럼 정부가 정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 교육감이 그 범위 안에서, 범위 밖으로 나가진 않아요.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이렇게 또 정하게 되죠. 그러면 또 학교로 오면 어때요? 학교에서는 또 그러면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 그 지자체가 정한 범위가 또 생겼어요. 그 안에서 해당 학교에 맞게 다시 또 이렇게 교육과정이 수정되고 설립이 되는 거예요.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교과는 뭐 국어 과목 뭐 이런 것들, 영어 과목 하는 그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육부 장관, 대통령, 뭐 교육감,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 크게 만날 일이 별로 없는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 과정을 먼저 이렇게 다 미리 기획을 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교사와 학생이 그 꽃을, 교육의 꽃을 피우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 진술된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 법이 국가가 정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뭐, 그다음에 지자체가 정하는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누가 어디를 하고 누가 어디를 하고 그런 것들이 그 정해지는 법적 기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초등교육법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나타나 있고요. 이 과정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의 학교, 교실의 위계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맨 위에 큰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상세화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육과정에는 국가적 정치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렇게 매일매일 바꾸는 건 아니지만, 뭐, 몇 년에 한 번, 뭐, 10년에 한 번, 뭐, 7차 교육과정, 뭐, 8차 교육과정, 5차 교육과정,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것들이 국가적 정치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과정에 공통적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게 되고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그러니까 목표적이라고 하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 제시가 되고, 교육과정 구성 방향, 그다음에 학교 급별 교육 목표,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뭐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막 한국어도 사실은 크게 막 무슨 뭐 규약이 따르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일반 목표 한국어에서는 그래도 각 우리가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표준교약 과정에 있는 어떤 그런 틀을 따르거나 아니면 그틀 덕분에 등대처럼 역할을 해주고, 이제 교육기관으로 오게 되면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그 정책 담당자가 이제 여기서 담당자라고 하면 행정적인 담당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적 내용적인 담당자가 있어요. 교육 내용적인 담당자는 그 교수진 중에 그 기관의 대표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는 뭐 이제 그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있는 학교를 대표로 보자, 그러니까 예시로 보자면 저희 학교의 어학당이나 학부의 어떤 교육 과목 내용적인 면에서의 그 한국 교육의 교육과정 개발자는 이제 저예요. 그리고 근데 행정적으로는 이제 그 일반 어학당의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는 행정팀이 있고요. 그리고 그 교육센터장이 있어요. 국제처장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 학교와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 그런 행정적인 것들을 하시고 제가 교육 내용을 해요. 그래서 이두 개가 같이 만나서 하나의 교육과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학부의 교육과정, 한국어 교육과정도 있는데, 그 경우는 우리 학교는 이제 학부의 교양학부에 속해 있어요. 이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죠. 그런 학생의 경우는 이제 교육 내용은 이제 제가 담당이지만 제가 이제 그 교과정 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과목에선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서 몇주 동안 무엇을 가르쳐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겠다, 그런 디테일한 교수 요목을 짜는 건 이제 제가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그걸 운영하고 총괄하고, 그래서 이 과목을 열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행정적인 모든 것은 이제 외국인 학생이라서 국제처장, 그다음 국제교육센터장, 그다음에 교양학부를 총괄하는 교양학부장, 그런 분들이 이제 또그 행정적인 면들을 논의를 하시고 제가 내용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총장의 결재가 나면 교과목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뒤에 또 학사 운영적인 면에서 정부의 어떤 허락을 받는 그런 과정도 있을 텐데, 일단 예를 들면 한국 교사인 저는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그 대표거든요. 그래서 대표 교수라서 그럼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이거와 관계되는 주요 교수진들이 내용을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행정과 그 교육과정 개발, 내용 개발자, 형식 개발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함께 공존을 하게 돼요, 한국 교육에서는. 우리 세계는 이제 영어 교과니까 학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거고, 제가 부연 설명한 건 한국어 교육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자, 그 다음은 지역별 외국어 교육과정이 있어요. 지역별 외국어 교육과정. 그래서 지역별 외국어 교육과정은 특정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서 이렇게 그 근거를 두고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이 아니라 특정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 예를 들면 뭐 다문화 학생이 왔다, 아니면 그 한국어라면 뭐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왔다, 이런 게 되죠. 그럼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영어 교과라면 그 지역에 어떤 것들을 반영을 하겠죠. 그럼 보면 지역적 특성과 학습자의 연령과 배경 지식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그리고 지역별 교육과정과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응? 지역사회 경제, 산업,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 그다음 지리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외국어 선택하여 교수하게 됩니다. 국가수정 교육과정의 변형 과정을 이렇게 변형해서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변형한다는 건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범위 안에서. 그래서 중앙 직권적 교육제도와 지방 분권적 교육제도에 이제 보면 교육과정 재정과 평가의 주도권이 중앙 직권적 교육제도일 때는 교육부에 있습니다. 교육부에. 그런데 그 교육과정 재정과 평가의 주도권이 지방 분권적 교육제도일 때는 교사에게. 그 다음 교사들의 역할은 중앙 직권적 교육제도일 때는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중앙 직권적으로 이렇게 해라고 딱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육 목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확률이 있습니다. 문제적으로는. 근데 지방 분권도 교육제도에서는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크겠죠. 그렇죠? 학위들이 직접 참여해서 짰습니다. 네, 어떤 교재를 우리가 본다고 해도 저자가 그 생각한 의도한 것과 그 독자가 의도하는 것이 좀 달라서 원활하게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교사가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저자의 의도보다도 더 많이 꽃피울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사람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중앙집권적 교육제도와 지방분권적 교육제도를 비교했을 때 교육과정 재정과 평가의 주도권은 중앙집권은 교육부, 지방분권은 교사.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사들의 역할은 중앙집권일 때는 교육부에서 지시대로 하다 보니까 좋게 보면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나쁘게 보면 그 교육과정과 교정 목표 이해를 잘 못하고 갈 수도 있고 지방분권일 때는 자기가 그 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고 이런 게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5차에서 7차 5에서 7차 교육과정을 보면 5차 교육과정 전까지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아마 5차의 획일적 시대의 산물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요즘은 주변에 7차의 산물들이 많이, 제 주변에 많이 있는데, 5차는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제 획일적으로 이렇게 실시했던 그런 시대였고, 6차 교육 개정에서는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과 학교 단위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 권한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시도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이거 해서 넘어갔다고 해서 버리고가 아니라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는 그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그렇죠? 내정된 범위 안에서 그래서 그 이거 해서 교육 중점을 설정하게 되고요.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하고 그리고 운영 지침을 작성해서 그래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관내 지역 교육청 관내예요. 관내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그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획일적이라는 건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쉽고 그렇지만 그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무시되기도 하고 지역의 특성도 무시되기도 하니까 그런데 또 지방 분권이 되면 또 그 내용을 그 현지에 있는 교사들이 또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되는 노동력이 좀 더 필요하게 되고 그 대신 또 거기서 얻어지는 건 잘 이해해서 학습자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그래도 내가 그 교육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중앙집권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같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럼 7차에서는 초등 3에서 고1 영어 교과를 국민 공통 기본 교과로 했어요. 에서는 공통 기본 교과로 영어가 들어갔고 중학교에는 생활외국어 그리고 뭐 재량활동 이런 게 있었고 고등학교는 일반 선택의 제2외국어도 선택이 가능했어요.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심화 선택으로 영어 1, 2, 영어 독해, 영어 회화, 영어 작문, 제2외국어 2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심화 선택으로 가능한. 그리고
기타 특수학교에서는 영어 교과와 제2외국어 선택가 선택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선택적으로 교수가 되고, 국제계열 고등학교는 이수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전문 과목을 가르쳐. 학교별, 여기 그래서 우리가 좀 중고등학교의 구체적인 실태나 그런 것들은 뭐 저희는 시험에까지는 안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교재에서 이제 시험이 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용어나 어떤 그 지식이 되는 교육과정론의 지식이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시험에 나고 이러고,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거는 시험을 보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앞에 페이지는. 그다음에 학교별 외국어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된 교육과정과 실행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이 있는데, 인식된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법령으로 제정하고 공포해서 교사와 교육 수요자가 인식하고 있는 교육과정. 인식된 교육과정은, 예를 들면 7차 교육과정, 인식되어 있죠. 그다음에 실행 교육과정은 교사가 실제 수업하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교사 인식 교육과정과 실행 교육과정은 조금 차이가 있죠. 교사가 실제 수업하는 교육과정이니까 교실로 아주 가까이 들어온 거고요.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의 상세한 교육 설계도이고 구체적인 실행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시도 지역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역과 학생들의 실정을 반영한 그런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가, 시도, 그다음에 해당 학교. 고등학교의 그 외국어 교과목을 보면 일반계의 경우는 영어 과목하고 제2외국어, 뭐 독일어나 일본어나 뭐 그런 것, 중국어나 영어랑 제2외국어가 개설되고 1차부터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학교는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 과목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좀 이제 나이 많아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고, 제가 옛날에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죠. 딸이 고등학교 때 제가 또 이제 데리러 가고 뭐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 걸 보면 막그 대학생처럼 수업의 교실을 바꿔가면서 교과목 자기가 선택한 거를 이렇게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뭐 이런 무슨 이런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시범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고등학교처럼 가방을 들고 매일 자기 담임 선생님의 교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일반 수업 시간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애는 뭐 물리를 듣고 어떤 애는 뭐 생물을 듣고 이런 식으로 과목들도 막 선택해서 들으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다음 실업계의 경우는 일반 선택, 심화 선택으로 영어랑 제2외국어 선택하고요. 그다음 특수 목적고는 이렇게는 전공 외국어 외에 두 개의 외국어 포함된 교육과정을 편성합니다. 여기서 특수 목적은 이제 우리 외국어니까 주로 외국어 고등학교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전공 외국어도 있고, 예를 들면 내가 일본어 전공이다 그것도 하고 영어랑 뭐 제2외국어랑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다음은 특별 목적의 외국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목적의 외국어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특별 목적의 영어 교육이 있는데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 목적의 영어 교육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학습자의 기능적, 실용적 요구에 근거해서 의사소통 활동과 언어 기능의 역점을 둡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영어 교육을 이제 통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대상자와 사용 목적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이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과학 기술을 위한 영어, 직업 목적을 위한 영어, 학문 목적을 위한 영어, 교육 목적을 위한 영어. 이렇게 나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뭐 한국 교육으로 나중에 이게 참고해 이런 공부를 했던 게 참고가 되게 되면 뭐 어떤 예를 들면 학문 목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 예로 학문 목적 3번에는 학문 목적 안에도 뭐 공업 그뭐 공대생을 위한 한국어 뭐 예술 계열을 위한 한국어 뭐 인문 계열을 위한 한국어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을
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대상에 따라서 먼저 전문 분야에 대한 사전 경험과 지식을 갖게 하는 교육입니다. 전문 분야에 대한 사전 경험과 지식을 갖게 하는 교육이에요. 두 번째는 사후 경험 과정으로서 영어 교육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던 네 가지 분류를 좀더 자세히 보면 과학기술을 위한 영어는 비영어 사용국의 과학자나 학술자의 연구 결과, 출판물이나 그 분야의 취업에서 사용하는 전문적 용어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 목적의 영어 교육은 이제 근로자나 노동자, 주로 그런 사람들의 업무 수행과 지식 이해,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영어를 습득하는 것. 그다음에 학문 목적은 그야말로 이제 학교에 다니는 건데 단순히 이제 학부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학문 연구 종사자를 위한 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종사자를 위한 영어이라서 그 영어라서 이제 강의 듣고 메모하기 이제 강의 듣고 메모하기 이제 학부생도 대학원생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 전문 분야 서적 보기, 전문 영역에 관한 대담하고 토론 그런 거.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가 되면 이 중에서는 직업 목적이나 학문 목적 정도가 우리들의 학습 대상이 될 텐데 이제 그럴 때 이런 강의 학문 목적 한국어 해서 강의 듣고 뭐 메모하기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직업 목적도 뭐 한국에 취업해서 오는 사람들 온 사람이나 아니면 해외 파견을 나가게 되면 한국에 가고 싶어서 그 한국의 그 직업으로서 한국에 가고 싶어서 그 한국어를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한국에 오기 전에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돼요. 그래서 태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그런 과목도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한국어로 바뀔 수 있는. 여기서는 영어지만 이제 우리 한국어로 또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 뭐 다르게 분류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영어에는 없지만 이주 여성, 다문화 이주 여성을 위한 거라면 가족도 다르고 뭐 물건들도 이제 한국 집에서 쓰는 물건들을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영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나라에서 특별 목적 영어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특정 능력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의 영어에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유용한 언어 기능과 의사소통 요령 훈련에 역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능력은 그다음 학습자 요구에 근거한 걸로는 학습자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기능이나 전문적으로 습득하고자 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학습자 요구에 근거한 이제 특별 목적의 그 영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영어 독해, 영어 회화, 영작문 같은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 목적이라는 건 그중에서 이제 뭐 학습자 요구 이렇게 되면 학습자가 자기가 그 영어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걸 느낀 부분이죠. 그럼 한국어라면 한국어도 이제 그 학교면 이제 그 학교 어학반 같은 데라면 그 오전에만 쫙 하는 정규 과정이 있고 오후에 선택적인 교과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있는 학교에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좀더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뭐 발음을 클리닉 해주는 곳이 필요하다든지 회화 연습을 많이 할수 있는 게 필요하다. 영문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런 걸 바탕으로 교과목을 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 목적 외국어 교육 과정을 좀더 디테일하게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문적인 업무와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언어 기능을 학습하는 데 목적을 둔 교육 과정입니다. 특별 목적의 외국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 업무, 그러니까 직업 목적이죠, 이 부분은. 연구, 그럼 학문 목적이 되는 그 업무나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언어 기능.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공대에 다니고 싶은 학생이라면 뭐 화학공학과를 다니겠다. 그런 학생이 한국어를 배운다면 이제 어학당에서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름이 뭐예요, 뭐 여행 간 경험 이런 걸 말하는데 거기에서는 화학 원소 이런 것들을 한글로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뭐 화학 능에 관한 그런 것들을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 기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말한 거고요. 그다음 실생활에서
어떤 과업과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상호 교섭의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 이제 이 특별 목적이 되었죠. 그런 게 되고, 실생활에서의 어떤 업무 수행에서 필요한 것, 그다음 영어권과 비영어권 국가 간에 이민을 가거나 오거나 한 사람,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르치면서 이제 이 특별 목적이라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영어권으로 이제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갔다든지, 아니면 미국 사람이 한국으로 왔다든지 이렇게 뭐 그런 사람 그런 게 돼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도 사실은 저는 직접 접해서 그 교육을 한 적은 없지만 제가 아는 친한 이제 후배가 한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랬을 때 이런 그 이민을 위한 한국어도 되게 어려운 뭐 역사 이런 걸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영어권 이민자와 취업 희망자에서 출발했고, 이제 한국어는 뭐 그렇게 출발한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반 교육이 있는 데서 그 특수 목적은 또 이제 그런 사람,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과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영어 교육 과정의 모형을 만들어서 특별 목적의 외국어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특별 목적의 교육 과정에서 그 내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언어 활동 중심 교육 과정과 과업 중심 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 과정,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언어 활동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언어 기능 중심 교육 과정, 그리고 의사소통 기능 중심 교육 과정으로 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언어 기능 중심 교육 과정은 특정한 언어 기능 습득에 역점을 두었고요. 교양, 사교, 특별 외국어 이런 식의 것들이 언어 기능에서 이제 사용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소통 기능 중심 교육 과정은 담화 분석, 교수 요목 범주 제시가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업 중심 교육 과정은 의사소통에다가 의미 중심 과정 계획, 그리고 교재 구성, 그리고 제작 이렇게 들어가고, 여행자를 위한 프랑스어, 뭐 수리공을 위한 독일어 이런 것들이 어떤 과업 중심 교육 과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어 교육 내에서 과제 중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그다음에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 과정은 교수 대상, 그다음에 학습 주체 대상 이런 것들이 지역별 그리고 학교별 교육 과정 중에서 학생들 개별 학습, 이제 개별화 교육 과정인데요. 개별화. 그야말로 뭐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하나 항목별로 뜯어진 그런 거죠. 개별화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역별, 학교별 교육 과정 중에, 정규 교육 과정 중에 학생들 개별 학습을 극대화, 개별 학습 극대화를 위한 교육 과정. 개인적인 것. 학교가 멀어서 예로는 학교가 멀어서 통학이 불편한 학생,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교실 수업이 불가한 학생 등 교사, 이 이제 여기에서 대상이 되겠고, 이때는 교사가 이제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화니까, 뭐, 학교에 오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방문교사가 파견이 되고 이러죠. 한국의 경우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는, 다문화 여성들이 한국 이주해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기가 어리고 그런데 한국말은 모르고 그리고 집은 너무 멀고 시골이고 운전할 수도 없고 그럴 때 방문교사 제도가 있어요. 한국어 교육에도. 그래서 그러면 그 집으로 방문교사가 가요. 그 학습자의 집으로 가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런 것도 여기 해당이 되죠. 개발화에. 영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성인 학습자에게 특별 목적의 외국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적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어라면 이제 개별화가 그런 식의 이동이 불가한 학생을 위한 건 그런 게 되고요. 그리고 또그 개별화 교육의 방법으로는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보면 방송통신 언어교수
그리고 컴퓨터 이용 언어 교수, 멀티미디어 이용 교육 프로그램 교육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원래는 우리는 그런 대상은 아니었으나 지금은 전 세계적인 그이 심각한 이 사태에서는 모든 교육이 이 개별화 교육이 개개인을 위한 개별화는 아니지만 여기 예로 나온 방송통신 언어 교수나 컴퓨터, 멀티미디어 이용 교육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다 전환이 됐잖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어 임시로 다 바뀐 거예요. 인간의 적응력은 대단해요. 이런 상황을 다 이렇게 적응해서 한다는 게 그렇죠. 그리고 뭐 처음에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할 때는 사실 너무 스트레스도 많고 다들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앞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그런 것도 어떤 개별화 올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다가가는 어떤 그런 개별화. 우리는 사람의 자학 학습을 위한 과정이 있어요. 개별화 교육 과정은 자학 학습,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한다는 거죠. 자학 학습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다음에 네 가지 교육 과정을 모두 통칭하는 겁니다. 네 가지는 자기 교수, 자기 지시, 자주적 학습, 개별화 교수. 이렇게 네 가지가 모두 개별화 교육 과정에 자학 학습을 위한 개별화 교육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 교수는 교재 설계하고 그리고 교재 선택은 도움을 받아요. 자기 교수 이제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어떤 뭐 교사나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실제로 아, 자 그럼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교육과정론 공부하는데 이 책으로 하세요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기관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교사의 통제 없이 이루어지는 학습. 예. 그래서 혼자서 책을 읽고 혼자서 요약하고 혼자서 궁금한 걸 찾아보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자기 교수로 이렇게 그 독학을 할 경우는 자기 평가도 필요하게 그다음은 자기 지식, 학습에 관한한 결정권을 스스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은 9시부터 10시까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정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학습이 되는 거고요. 자주적 학습은 말 그대로 자주적. 자주, 그렇죠? 외국어 학습에 관한 모든 책임은 스스로 지는 거예요.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별화 교수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적용하는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열린 교육이에요. 이제 열린 교육이 되겠는데요. 열린 교육은 뭐 우리 잘 아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이렇게 약간 개방된 창조적인 어떤 교육인데, 열린 교육은 일면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그 틀을 교사로 인한 틀에 갇히지 않고 어떤 자기주도적인 이런 면이 있어서 학습자 중심 교육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전통적 교육과정의 대안으로 제시된 교육과정이다라고 보아서 자기중심적, 학습자 중심적으로 안 하고 분리해서 이제 교재에서 열린 교육을 분류했어요. 첫 번째는 특정 기준에 근거한 열린 교육입니다. 특정 기준에 근거한 열린 교육이에요. 그래서 특정 기준에 근거한 열린 교육으로는 첫 번째는 비구조화된 교육으로서의 열린 교육. 비구조화. 언어는 참 어렵게 번역해 놨어요. 그쵸? 구조화되지 않은, 이러면 더 좋을 텐데, 비구조화. 구조화가 아닌. 구조화가 아닌. 이란 뜻이죠. 비구조화된 교육으로서의 열린 교육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면 비구조화된 교육으로서의 열린 교육이니까, 그럼 비구조화의 반대인 구조화된 교육. 하고 열린 교육을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조화된 교육은 질서와 미리 배치된 객관적 구조를 갖고 있는 교육이에요. 구조화된 교육이라는 건 질서가 있고 미리 배치된 객관적 구조. 아, 주관적 구조 아니죠, 당연히. 왜냐하면
형식적인 거잖아요. 구조화된 거니까. 그래서 질서와 미리 배치된 객관적 구조를 갖고 있는 교육이고요. 열린 교육, 비구조화된 교육으로서의 열린 교육, 하는 열린 교육은 계속되는 변화와 역동적 과정에 있는 교육. 계속되는 변화와 역동적 과정에 있는 교육. 단어는 어렵네요. 그쵸? 여러분 참 힘들죠? 자, 그래서 두 개를 그 교재에도 나와 있는 표인데, 이렇게 서로 딱 분리했어요. 그럼 뭐와 뭐를 비교했느냐? 비구조화된 열린 교육은 열린 교육이라고 하고, 그럼 반대가 되는 구조화된 학교, 열린 학교, 이렇게 한번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학교는 교실은 계획된 수업을 하는 곳입니다. 교실의 역할은 교실이라는 게 계획된 수업을 하는 곳. 그렇다면 열린 학교에서 교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열린 학교에서 교실은 동적인 사회 체제. 와, 굉장히 갑자기 교실에 모두 와 있지만 뭔가 자유로워진 거죠. 여기가 곧 그냥 한국어를 배우기만 하는 교실이 아니라 여기서 사회생활도 하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 구조화된 학교에서의 교실의 역할은 계획된 수업을 하는 곳이고, 열린 학교에서 교실의 역할은 동적인 사회 체제를 반영하는, 동적인 사회 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차는 여러 종류의 교수 방법에 대한 반응이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개인차가 있는데 뭔 차이가 있냐? 여러 종류의 교수 방법, 뭐 이렇게 가르치냐 저렇게 가르치냐는 교수 방법에 대한 반응. 아, 이 방법 좋아, 이거 싫어, 우리 선생님 재밌어, 재미없어, 이렇게. 그런 반응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했는데 A라는 학생은 아,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 할 수 있는데, B라는 학생, 아, 우리 선생님 너무 재미없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교수 방법에 대한 반응이 개인에 따라 다르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교사는 학생의 지능, 지식, 역할 수행 능력을 높이는 능력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능력에서 헷갈리죠. 자, 교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이번에는 교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학생의 지능과 지식, 역할 수행 능력, 그것을 교사가 어떻게 높여주는 능력을 가졌느냐, 그것에 따라서 좋은 교사, 뭐 아닌 교사,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열린 학교 쪽도 아까 교실만 했는데 교실이 동적인 사회 체제를 나타낸다고 그랬고, 참여자의 특성이 결정적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 열린 학교 좀 더 창의적이고 학생이 좀 약간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특성이 결정적 요소가 돼요. 다음,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자극하는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돼요. 학교의 인적 자원. 인적 자원은 누가 있어요? 친구가 있고, 그죠? 친구가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물적 자원은 뭐 교실이라든지 뭐 의자, 책상, 뭐 이런 그런 물적 자원들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자극하는, 거기 있는 물건들은, 사람이나 물건들은 상호작용을 자극하는 자원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특정 기준에 근거한 열린 교육을 보면, 먼저 그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특정 기준에 근거한 열린 교육에서 그 구조화된 교육과 열린 교육의 비교를 했고요. 두 번째는 참여 정도에 의한 열린 교육입니다. 참여 정도, 참여 정도에 의한 열린 교육을 설명해 볼 수 있겠는데, 교사의 권한과 학생의 권한을 각각 다른 축으로 해서 열린 교육을 다른 종류의 교육과 구분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교사의 권한, 학생의 권한을 각각 서로 다른 A축, B축, 서로 다른 축으로 해서 열린 교육의 종류, 교육을 다른 종류의 교육하고 분리했어요. 학습 내용과 학습 과정에 대한 결정에 개별 교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정도를 가로축으로 하고요. 개별 교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정도. 뭐에? 학습 내용과 학습 과정에
과정을 결정한, 학습 내용을 결정하고 학습 과정 어떤 순서에 의해서 가르치겠다, 공부하겠다라는 그 과정에 대한 결정을 개별고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정도를 가로축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결정인의 개별 학생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정도를 세로축으로 해서 교사와 학생이 모두 학습 내용과 그다음에 교육과정, 학습 과정을 결정에 적극 관여하는 형태의 교육을 열린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이 부분들. 자, 그 다음은 일반적 의미의 열린 교육입니다. 스테파니가 말한 열린 교육이라는 말은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 낼 거예요. 모든 아동들의 개별성이 존중되고. 스테파니가 말한 열린 교육은 모든 아동의 개별성이 존중되고, 우리로 보면 모든 학습자의 개별성이 존중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의 계속성을 인정해야 하고, 학습이라는 게 단편적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성,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인정해야 하고, 그 다음 개인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학습하도록 교육을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오늘은 뭐 공부할까? 자, 이거 공부해. 끝. 이게 아니라 그 목적을 가지고 학습. 언제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실 뭐 하다못해 듣기를 한다 해도 목표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학습하도록 교육해야 되고, 그다음 아동의 자기 동기화에 의해서 학습을 실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동기화에 의해서. 그다음 아동 발달 수준에 적절한 학습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뭐 아이는 6살인데 갑자기 막 도표로 된뭘 주면 뭐다라고 그러죠. 근데 또 아이는 고3인데 막뭐 예쁜 인형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유치하다고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동 발달 수준에 적절한 학습 자료가 제공돼야 돼요. 그 다음은 아동은 지휘자로서 역할을 하죠. 정보 수집, 뭐 정보를 그냥 수집, 입수자. 그냥 교사가 일방향으로 막 수업을 하면 학생들은 아 외우고 입수하고 이런 역할이 아니라 아동 스스로가 자기 공부와 자기 내용을 지휘하는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열린 교육이고, 그다음에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요. 당연히 열려 있는 교육인데 아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건그 학습자가 지휘자가 되는 역할을 저해하고 있네요, 우리가. 그렇죠? 이 코로나가. 그리고 아동들이 탐색하고 실험하는 자유가 모두 포함, 탐색하는 자유, 실험하는 자유가 포함되는 것이 열린 교육입니다. 여기는 시험에 낼 거예요. 꼭 자세히, 디테일하게 잘 보셔야 돼요. 자, 열린 교육의 이제 정의입니다, 이게. 이 스테파니가 말한 열린 교육의 정의인데, 모든 아동의 개별성 존중, 학습의 계속성 인정, 목적을 가지고 학습하도록 교육해야 되고, 자기 동기화에 의해 학습이 실현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동 발달 수준에 적절한 학습 자료가 제공되어야 되고, 아동이 지휘자로서 역할하도록 교육해야 되고,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여야 되고, 아동들이 탐색하고 실험하는 자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를 알면 열린 교육은 이제 해결된 거죠, 거의. 자, 그럼 이렇게 열심히 말한 것들을 교육 유형의 위상도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교육 유형의 위상도를 보면 아까 그 권한에 대해서 학습자의 개별 학습자의 권한, 개별 교사의 권한이 있었어요. 개별 학습자의 교육 과정 결정 권한, 개별 교사의 교육 과정 결정 권한이 있었는데 개별 교사의 교육 과정 결정 권한이 가로축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리고 학생의 교육과정 권한이 세로축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도표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개별 교사의 교육과정 결정 권한이 이렇게 세로축을 이루고요. 개별 학생의 교육과정 결정 권한이 이렇게 세로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권한들을 적극적으로 자기의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면 권한을 사용을 안 하는 거죠.
학생은 막 사용해요. 그러면 방임 교육이 되는 거예요. 방임. 그 다음에 이쪽은 교사는 막 사용을 하는데 학습자는 별로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전통적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사에 의한 교육이죠. 여기는 방임은 학생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교사만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방식은 전통적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 표를 보자면.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교사도 별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화살표예요. 이렇게. 이건 밑에서 위로 가는 화살표예요. 위로 가는 화살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때요? 교사도 적극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학생도 적극적이지 않아요. 어떤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 수업, 책에 의한 수업. 그럼 하나 남았어요. 교사도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 적극적으로 권한을 수행하고, 교사도 수행하고, 학습자도 적극적으로 어떤 권한을 수행하면 여기가 바로 열린 교육이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는 방법이에요. 앞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설명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설명했어요. 이 부분에서. 교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정도를 가로축. 개별 학생이 적극적으로 하는 정도를 세로축으로 해서 교사와 학생이 모두 학습 내용과 교육 과정의 결정에 적극 관여하는 형태의 교육을 열린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 그림으로 오면 교사가 관여하는 정도, 학습자가 관여하는 정도에서 둘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면 프로그램 수업, 책에 의한 공부가 돼요. 학생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교사가 별로 관여하지 않으면 방임. 내버려 두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교사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전통적 의미의 교육이 되고. 학생도 열심히 참여하고 교사도 열심히 참여하면 열린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열린 교육에서 열린 교실은 정형화된 교실이 없다. 그래서 하나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조직상의 혁신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학년 학교라든지 뭐 교사 차별, 여기 차별 교사 뭐 나 자기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교사의 뭐 능력에 따라 뭐 이렇게 좀 다르게 가는, 그리고 뭐 팀티칭 혼자만 막 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겠어요. 열린 교실은. 형식, 외형적인 이 정형화된 교실이 없다라는 건 외형적인 책상 있고 의자가 있는 교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나 교사의 구조조차도 정형화되지 않아서 무학년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다음에 권낙원 1995에서 말한 열린 교육의 정의는 열린 교육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변화와 새로운 아이디어, 교육 과정과 시간표, 공간 사용, 교사와 아동 간의 감정 표현, 아동들 참여, 개방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열린 교육이다. 열린 교육은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변화와 새로운 아이디어, 교육과정과 시간표의 유연성, 공간의 유연성, 교사와 아동 간의 감정 표현의 유연성, 참여, 개방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인데, 교사 양성과 연수 교육과정이에요. 교사 양성과 연수 교육과정. 그래서 외국어 교사 자격 요건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법률적, 제도적으로 지수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교사 뭐 이제 한국에서 영어 교사. 그리고 우리가 한국어 선생님이 되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외국어 교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외국어 교사 요건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법률적 제도적으로 진술된다 그랬어요. 이제 한국에서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뭐 일본어를 가르치려면 그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고 교사 자격증이 나와야 되죠. 뭐 2급 정교사 이런 게. 한국 교육은 아직 강렬한 제도적인 그 규제는 아직은 없지만 생각보다는 좀 오래 규제가 강렬하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그 앞으로 미래에는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국 교사를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과정 마치면 다 자격증이 나오죠. 그죠?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법적인 제도상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기는 이제 영어 교과니까 우리나라 중등학교 외국어 교사 양성 기관은 일반적인 대학교, 그다음 대학교의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교육대학, 그다음에 교육대학원 이런 데에서 가르치게 되고 각 학과에서는 뭐 전공이나 부전공, 복수전공 이런 거를 통해서 그 해당 교과목의 교사 자격증을 받는. 그럼 이제 영어라고 하면 영어과, 영문과에서 이제 그 교사 자격증, 영어 교육과거나 영어과거나 이런 데, 영어 교육과면은 이제 다 해당이 되고 영문과나 뭐 영어과는 그 일부 학생이 그거 신청해서 그 교과목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기타 교육기관으로 뭐 외국어 교사 연수 과정 그 있는데 여기 띄어쓰기 좀 과정이 있는데 여기는 교과를 가르칠 교사 양성과 이미 교사가 된 사람들의 연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초중고 초등학교 영어 전담 교원은 시도별 교원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통해서 양성을 하고 점차적으로 심화 연수를 통해서 영어 전담 교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영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은 안 해오셔도 돼요. 이 페이지는 그렇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한국어 교원의 경우라면 이제 아주 옛날에는 그냥 외국어 전공자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어 전공, 국어학 전공하고 그다음에 교육학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좀 국어학 지식으로 이렇게 또 잡아서 이렇게 그 원래 전공은 아니지만 그 국어학 박사, 국어 교육 박사, 뭐 국어학 박사를 받고 이쪽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요즘은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벌써 한 20여 년 됐네요. 학문적으로 자리 잡은 지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육 전공자가 한국 교사가 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 과목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국어 학사학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타전공, 뭐 언어학이나 뭐 일반적인 언어학이나 뭐 아니면 다른 전공을 하고 교사 양성 과정을 기타 교육기관처럼 한국 교사 양성 과정을 마치고 그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받기도 해요. 3급을. 그건 이제 아마 곧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대학을, 학과를 전공을 해서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해서 교사 자격증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대학원을, 그 한국교육 전공으로 대학원을 진학해서 받기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있는 기관의 선생님들이 원래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한뭐 5년, 10년 전에는 자격증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3년 전인가? 어느 날 뭔가 이제 정부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있어서 자격증 조사를 해봤어요. 한 명만 없었어요. 40몇 명, 50명쯤 되는데 저희 학교에 그 중에 한 명만 자격증이 없고 모두 있었어요. 근데 그럼 그한 명은 문제 아니야? 아니에요. 한국어 교육 전공 박사 과정 수료자예요. 이제 논문을 쓰고 제출하면 자동으로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사람이죠. 그럼 결국은 그 친구가 졸업하는 날만 좀 기다려 보자면 1년 후에 졸업하면 빨리 논문 수료했으니까 졸업하면 전원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느 날 이런 양성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받는다 해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정말 거의 다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도 제가 앞으로 미래에는 자격증이 있어야 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외국어 교사 양성과 연수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서 장애 요인이 뭐가 있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봤는데요. 체계적인 문제점과 구조적인 문제점,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문제점은 그래서 보면 체계적인 문제점은 경제적인 제약, 정치적 압력, 상황적 약점, 현재 교사 제도에 안주하거나 기득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상황 변화를 기피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인 문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걸 좀 저희가 우리 한국 교육으로 따져봐도 거의 비슷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은 경제적 제약은 정말 너무 좀 출발선에 있는 교사들에게는 좀 심한 케이스죠. 아, 요즘은 정말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슬픈 일은 뭐 사실은 온라인 교육이 슬픈 게 아니라 온라인 교육이 슬픈 건 오직 하나.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이 슬픔이 오직 하나의 슬픔이지만 사실은, 한국어 교사들이 지금 수업을 할수 없어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외국 사람들 다 돌아가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폐쇄하고,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핍박이 현실로 다가온 졸지에.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그 읍소도 할수 없는 상황으로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있는 학교는 제가 온몸을 다 바쳐서 우리 선생님들 백수 안 만들려고. 저는 수업 안 해요. 어학당에서. 수업 안한지 오래됐어요. 한 4년, 5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책임자니까, 내용도, 큰 책임자도 아니에요. 뭐 부대처장도 아니고, 그냥 교육 담당 책임자니까, 아, 갑자기 너무 좀 그런 거여서 굉장히 어렵게 전 교과목을 모두 온라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다른 학교는 지난주부터 뒤늦게 우리 학교에 문의해서 외국인 학생한테 어떻게 온라인 하고 있나, 애들이 반응이 어떠냐,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학교에서 전화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간신히 살렸으나, 근데 큰 틀에서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수업이 반으로 줄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건좀 슬픈 일 중에 이 경제적 제약 부분은. 그다음 정치적 압력. 이건 정치적 압력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근데 뭐 현실에서 직업적으로 대학기관에 속해 있는데 한국 교사가 대학기관에 속해 있는데 학과의 교수는 아니다 보니까 그 직업적인 위치상 약자 더 약간 좀 핍박받는 그런 면이 있죠. 그다음에 상황적 약점은 현대 교사들에 안주하는 것 안주하고 싶지 않아요. 뚫고 지붕 뚫고 하이킥 막 유리 천장을 뚫고 올라가 버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후배들을 위해서. 저야 뭐 이제 늙어서 몇년안 남았지만 후배들의 그 안락한 그리고 동감 있는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든 저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가서 길을 만들어주고. 그러려면 이제 더 노력해야겠죠, 지금보다. 기득권 주장 입장에서 상황 변화 기피. 이건 이제 고등학교 이제 영어 교사 이런 걸 말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기득권 안주한다든지 이런 거는. 근데 이제 한국 교원들은 안주한다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어디에 제가 만약에 회사의 사장님이 된다면 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뭐 교육부장을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우리 회사 입사원서를 내면 제가 면도만 보고 뽑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인종들 중에 가장 적극적이고 그 유연하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룹이 한국어 교사 집단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조사교육 목표의 가변성, 의사소통 결핍, 그다음에 연계성 부족, 양성 프로그램이 교과교육학 교수와 내용학 교수 간의 상호 의존성이 없다.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보자면,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교과교육학 교수와 내용학 교수 간의 상호 의존성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어휘론을 배우는 것과 어휘교육을 배우는 것, 음운론을 배우는 것과 발음교육론을 배우는 것에 어떤 차이를 말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공부 여러분들 하시면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한국어 교사로 이렇게 안주하면 너무 바쁘니까 일상이 그 내용적인 공부를 깊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뭐 의미론, 음운론 이런 걸 적극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또 한국어 교사가 아니고 학과 교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 교육으로서의 교육자로서의 그런 것들은 또잘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음운론이 발음 교육에 영향을 줄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의존성이 부족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그 학자로서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리고 현실에 교사 경력도 많이 있는 그런 교수진이 가르치면 조금 이 문제를 약간은 해소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불합리한 보상 제도는 전공과 부전공에게 동일한 보수 지급에 따른 보상의 불균형. 이거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얘기예요. 영어 선생님. 근데 뭐이 부분은 뭐 한국 교육에서는 이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교수가 되려면 전공자가 더 유리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문제. 그 교사 개개인의 개인적인 문제점을 조금 보면 교사의 지도력 부족이라든지 교사 역할에 대한 부담감, 수업 이해 업무 과다, 그런 것들.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는. 그래서 지도력 부족은 아마 개발을 안 하나 봐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교사 역할에 대한 부담, 그다음 수업 이해 업무 과다. 이거 다 이제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수업보다는 기타 업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들이나 이제 후배들이나 학교의 교사가 된 사람들은. 한국 교육도 이건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한국 교육에서는 일단 지도력 부족의 부분은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교사도 있어요. 재밌게 애들 다 이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노력을 많이 하면 또 돼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사람은 노력해서 안 되지만 우리 학교에도 완전히 개그스타를 해야 될 만한 선생님이 한명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따라해도 절대 안 돼요. 그건 이제 부모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수업 내용이 정말 좋은 건꼭 아니에요. 자기 자만에 빠져서 인기 좋으니까 그럴 경우도 또 있어요. 근데 사실 진정한 교사는 수업 내용을 잘하는 사람 필요하죠. 부모님께 좋은 끼를 물려받아도 좋지만 지도력 부족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현장에 가시면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타파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다음 교사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거는 성향이 안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이건 좀 성향이 맞아야 될것 같고요. 수업 이해 업무 과다는 일반적인 한국어 교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없어요. 다른 업무 과다가. 근데 이제 그 중에 주요 인물 역할을 하는 일부 교사들은 업무 과다로 주고 있거든요. 저도 이 업무 과다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건 이제 또 저도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니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다 관여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어서 업무 과다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많이 바꾸고 줄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3장에서 요거 교육 과정의 여러 가지 유형과 어떤 이제 그것들이 그 사이사이에 한국 교육과는 어떤 영 이게 교재는 기본적으로 영어 교과를 가지고 했지만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론적인 것들을 습득하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우리가 이제 한국 교육과 연관되는 것들을 조금씩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고 일주일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빨리 이 온라인 사태가 끝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